지금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원이 아니라 수사원인 것처럼 감사를 안 하고 수사를 하는 거의 그 압박용으로 네. 대한민국 감사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권의 주구가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요? 그 지금 보니까 그 최재해 원장하고 이름이 재해입니까, 재해? 최재해예요, 완전 재해. 재해 수준이군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 둘인데 사실 감사원은 원장보다 총장이 그 전체적인 거를 실무 다 장악력이 좋죠. 네. 통괄하는 그 그런 조직으로 그저 지금까지 이게 저 운영되어 왔었잖아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그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월성 그 원전 그 아유, 지긋지긋하다 예 진짜. 월성 원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이제 그 승진했네요. 예 사무총장이 되면서 이사는 그 전에 이제 그 공공기관 그 감사국장을 했었나 봐요. 공공감사국장을 했었는데 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허위로 봐주기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담당 직원 5명을 특별감찰 하겠다라고 해서 특별감찰단을 꾸려서 감찰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측으로는 문정부 인사, 문정부의 그저 친하다고 본인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서 직무배제다 시키고 지금 고강도 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유병호 총장이. 내부 직원을 예, 예. 내부 직원 5명을. 근데 그모모 이제 5명 중에 모모 과장이 예. 제보를 한 거죠. 아니 우리가 그럼 그 당시에 그 공공기관 평가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직속 상사인데 유병호가 책임자지 그러면. 그럼 본인은 그러면 뭐 공범 내지는 방조범 아니냐 방조범. 최소한.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 대상이잖아요. 아니면 배척, 제척이라 그렇죠. 시키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내부적으로 지금 했는데 어제 그 저기 그 법사위에서 법사위죠. 법사위에서 최재해 원장이 그 이제 행동강령 위반으로 그저 사문 유병한 총장에 대한 그저 특감 신청을 특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대요. 아, 지금 그래요? 조금 좀 전에 말씀 설명해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결과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보다 총장의 힘이 더센것 같아요. 지금 정부랑의 그러니까 관련성도. 지난번 감사원장 최재형을 잘못 뽑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수들이 좋아하거나 공격하는 도구로 감사원을 활용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를 따지고 올바르게 했냐를 따지는 중립적인 위치가 아닌 게 오래됐고, 요번엔 대놓고 최재형 원장이 그쪽을 써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은 늘공이익입니다.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해야 하는데 지금 늘공 내에서 싸움이 난 거고, 입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은 지금 정부가 감사원을 대놓고 자기네들의 장난감 부리듯이 공격 도구로 쓰고 있다는 점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쉽게 안 고쳐질 겁니다. 지금 뭐 감사원에서 월권행위 하고 있는 것들은 뭐그 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국회 나와서 이렇게 막말한 것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아, 참, 그 사람도 저기 탄핵시켜야 되겠네. 그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말을 대놓고 한거 아니에요? 최재해 씨가. 거기 우리 당에서 그 총장하고 그 원장을 그 뭐라 하지 직권남용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또 예, 검토 중이죠, 또. 검토라고 하면 또 한마디 또딱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정이죠. 할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에서 욕먹는 게, 쟤들이 보기엔 저는 빨갱이랍니다. 그 보수를 공격한다. 우리 쪽에서는 저보고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그러나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하나예요. 어저께 이재명, 박용진 그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왔던 말 중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 장관도 청문회도 안 거치고 그냥 임명하는데, 우리가 해임 건의안 올려봤자 뭐 하겠냐. 그렇죠. 듣지도 않을 텐데, 박용진은 아 그게 여론이 어떻고 얘기할 때 됐고요라는 식으로 치면서 뭔가 실제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김현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임기가 4일 남았잖아요. 네. 목금 토 일까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남았는데 어차피 계속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쉽다.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금 비대위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당 지도부하고 같이 끌고 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어떨 땐 지나치다 아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 감사원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독립기관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도 지금 대충 흔들리면서 사법부에 붙어서 엉망이 돼 있고 감사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감사원이 이렇게 손 들고 섰던 거 자기 직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 권한남용 방지법 같은 거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어요. 아, 그러잖아요. 그 저기 김혜재 의원께서 그 권한을 넘는 그 저기 하는 거에 대한 방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직권남용도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전에 이제 저 비대위에서 차기 지도부에서 그걸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우리가 검토하지 말고 실행을 우리 비대위에서 그냥 고발장 제출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아마 그렇게 할까 그 비대위 회의가 한 번 남았나요,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죠. 마지막 비대위 때 기대하겠습니다.